이렇게 계속 자기가 하던 일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일을,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도 내가 평생 했던 일을 가지고 이어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뚝 잘라서 이제 새로운 일을 찾는 게 좋은 건지, 이건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인생 이모작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자가 뭐냐면 둘 이자를 쓰거든요. 그런데 저는 둘 이자를 쓰지 않고 다를 이자를 써요. 무슨 얘기냐면 좀 다른 일을 해보시라고. 지금까지 하시던 일을 다시 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한 매너리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그 일이 젊은 분들의 일과 충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나이가 드시면 다른 일을 하시는데, 다른 일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요, 호기심 천국이 되면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매사에 좀 호기심을 가지시면, 오늘 여기도 보면 호기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 아닌 새로운 세상을 자꾸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좀 그 도전 정신도 좀 생기고 재미도 생기고, 두려움보다는 그런 것들이 앞서면은 얼마든지 그런 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이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좀 전혀 다른 일을 좀, 제가 그런 경우거든요. 저는 은행 다니고 그랬었는데 지금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새로운 일을, 전혀 다른 일을 호기심을 가지고 좀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음악은 어떤 게 있나요? 긍정적인 마음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 긍정적이고 하시던 일을 계속 하시던가, 아니면 은퇴를 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더라도요. 네. 제가 지금 준비한 곡,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거는 매일매일 우리가 숙제처럼 살지 말고 축제처럼 살으라는 말이 있거든요. 숙제가 아니라 축제처럼. 네. 네. 그래서 매일 태어나는 기분으로 제가 뭐 이거 준비했어요. 알겠습니다. 새로 태어나세요. 참 좋다.